안녕, 한이모야. 오늘은 한글의 자음에 대해서 알려줄게. 자음은 기본 5자가 있어. 거기에 획을 더 그어서 또 다른 글자를 만들었지. 자, 한번 볼까? 이 글자는 기역인데, 이 기역에 하나 더톡 그어서 키읔을 만들고, 이 글자는 니은인데, 이 니은에 하나 더톡 그어서 디귿, 그리고 또 하나, 둘, 두 개를 그어서 티읕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 글자는 미음인데, 이 미음에 두 개의 선을 그어서 비읍, 그리고 이 미음에 다시 이렇게 선을 더 그어서 피읍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것은 시옷인데, 이 시옷에 하나 더톡 그어서 지읒을, 그리고 이 시옷에 하나, 두 개를 더해서 치읒을, 그리고 이것은 이응인데, 이응에 하나, 둘, 두 개를 더해서 또 히읗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것 이외에 하나 더 니을이 있어. 이렇게 해서 모두 14개의 글자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옛 이응, 그리고 여린 히읗, 그리고 반시옷, 이세 글자가 더 있었는데 지금은 쓰이지 않아. 사실 모음에서도 아래 아라는 글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소리만 남아 있고 글로 쓰지는 않아. 자, 그럼 이제 여기 다섯 글자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자, 기역은 사람의 혀가 이 목구,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라는 말을 할때이혀 모양을 본떴어. 그. 그래서 이 기역에서 나온 키읔도 크. 같은 혀의 위치가 같지. 그, 크, 그, 크. 그러면 이제 니은.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았다가 떨어졌다가, 닿았다가 떨어졌다가 이래. 그래서 느,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 디귿과 티귿도 드, 티귿은 트. 이렇게 혀가 입천장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그 모양을 본떠서 니은이라고 했대. 글자 모양이 이 혀의 모양을 본뜬 거야. 자, 미음은 무라고 말을 할때 입술과 입술이 맞다. 무. 그래서 미음에서 만들어진 비읍과 피읍도 부, 푸, 푸 입술이 서로 맞다. 같은 입 모양이야. 이렇게 입 모양을 본떠서 미음이 만들어졌어. 자, 시옷은 스라는 발음을 할때 이 사이로 바람이 슝 나와. 스스 사사스 그래서 지읒과 치읒을 발음할 때도 즈즈츠츠츠 역시 바람이 숭숭 나오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응을 살펴보자. 이응은 맨 앞에 왔을 때, 자음으로서 맨 앞에 왔을 때에는 소리가 없어. 그런데 받침으로 가면 응 소리가 나. 그럼 아와 아가 있는데 둘다 아야.
같잖아. 그럼 이것도 같을까? 아니, 한글은 항상 자음이 먼저 와.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아라고 써야 해. 지난번에 항상 자음이 먼저 온다는 말 기억하지? 그래서 이 이응이 필요한 거고, 받침으로 올 때는 응 소리가 나. 그래서 고, 고인데 공이 되는 거야. 공. 이 이응은 사람의 목구멍의 모양을 건졌다고 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을이 있는데, 이 리을은 자, 여기 보면 혀가 기역은 혀의 모양을 본땄잖아.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있는데 그, 느, 무, 스 그리고 없어. 근데 이 리을은 혀가 이 이빨 사이로 오면 이빨 바로 뒤쪽으로 오면 영어의 L 발음이잖아. 그리고 혀를 약간 굴려서 이렇게 있으면 R이 되잖아. 그러면 이 리을은 이 R과 L의 중간이야. 르, L, R, 르, 르. 그래서 혀는 R과 L의 중간에 혀가 와.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 기역이 아와 만나면 가가 되고, 기역이 야가 만나면 야와 만나면 갸. 그리고 이거는 어와 만나서 거, 여와 만나면 겨, 오와 만나면 고, 요와 만나면 교, 우와 만나면 구, 규와 만나면 규. 아, 유와 만나면 규, 의와 만나면 그, 이와 만나면 기. 이렇게 되지? 이제 이 글자 중에서 고와 기, 고, 기가 하면 고기가 되고, 그리고 글자를 더 만들어 보자. 가와 구가 만나면 가, 구. 가 되고, 그리고 받침으로도 한번 만들어 볼까? 구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국이 돼. 그럼 이제 니은을, 아, 기역의 순서는 한 번에 써야 해. 기역, 이렇게. 기역. 앞에 왔을 때는 기, 그 소리가 나고, 받침으로 왔을 때는 역, 국. 역 이렇게 소리가 나지. 니은도 해보자. 니은이 아와 만났을 때는 나, 야와 만났을 때는 냐, 너 어와 만났을 때는 너, 여와는 녀, 오와는 노, 요와는 요, 우와 만나면 누, 유와 만나면 유. 으와 만나면 느, 이와 만나면 니. 이번에도 글자를 만들어 보자. 누 하고 아까 만들었던 구가 합쳐져서 누구 누구가 되고 또누 나가 합쳐지면 누나 그리고 노 니가 합쳐지면 노니 그리고 받침을 만들어 보면 누 누에다가 받침으로 다시 눈눈눈
자, 니은은 앞에 왔을 때 니라는 소리가 나고 받침으로 왔을 때는 은, 은, 눈 이렇게 소리가 나. 이것 니은도 쓸 때에는 한 번에 써야 해. 니은. 그다음에 디귿 해볼까? 디귿이 다시 한번. 요, 우, 유, 으, 이. 디귿이 다, 아와 만나면, 다. 야와 만나면, 자. 어와 만나면, 더. 여와 만나면, 겨. 오와 만나면, 도. 요와 만나면, 듀. 우와 만나면, 두. 유와 만나면, 듀. 듀. 으와 만나면, 드. 이와 만나면, 디. 자, 또 말을 만들어 보자. 우리 아까 기억에서 구, 또 다시 구네. 이 구와 또 두가 만나면 구, 두가 되고 또 도하고 두 해서 도, 두인데 받침을 기억했어. 그러면 도둑, 도둑이 되고 다시 도에다가 니은 받침을 하면 돈, 돈. 그리고 디귿 받침을 해보면 닫, 다, 닫다. 문을 닫다 할때 닫다. 이렇게 써. 그러면 이제 리을. 리을은 R과 L의 중간 위치에 혀가 온다 그랬지? 그러면 리을 해보자. 라, 랴, 러, 려, 로, 류, 류, 루, 류, 르, 리. 라랴 러려 로류 루류 르리. 또 말을 만들어 보면 너 구리. 또 다리. 또 다에다가 니을 받침을 하면 달. 달. 기에다가 니을 받침을 하면 길, 길. 이렇게 돼. 리을이 앞에 오면 르, 르 소리가 나고 밑에 오면 을, 을 소리가 나서 달, 길. 이렇게 소리가 나. 자,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쓰는 그거 방식은 항상 같거든. 그래서 리을을 쓸 때에는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둘, 세 번째는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써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리을. 아까 디귿도 앞에 올 때는 드 소리가 나고 디 받침으로 올 때는 긋, 긋, 닫다, 닫다 이렇게. 자, 이제 미음. 미음은 마, 며, 머, 며, 모, 묘, 무, 뮤, 무, 미. 글자, 단어를 만들어 보면, 마, 녀. 그리고, 나, 무. 그리고, 모에다가 기역받침을 해서, 목.
그리고 모에다가 미음 받침을 하면 몸, 몸. 앞에 올 때는 무, 마 이런 소리가 나고 받침으로 오면 소리가 나서 몸 이렇게 소리가 나지. 자, 이번엔 미음도 자, 쓰는 건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써. 자, 비읍은 쓰는 거 먼저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비읍. 써보자. 바, 벼, 버, 벼, 보, 뷰, 부, 뷰, 브, 비, 바, 벼, 버, 벼, 보, 뷰, 부, 뷰, 브, 비. 자, 비읍은 단어를 만들어 보면 바, 다. 그리고 비. 그리고 밤, 그리고 보물, 보물, 그리고 비읍 받침에 밥, 밥. 앞에 올 때는 브, 바, 브, 비, 브. 받침으로 올 때는 밥, 밥. 자, 다음 시옷. 시옷은 시옷이라고 이렇게 쓰지만 읽을 때에는 디귿 발음으로 해. 시옷. 쓰는 순서는 하나, 둘. 자, 써보자. 사, 샤, 서, 셔, 소, 쇼, 수, 슈, 스, 시. 시옷으로 사람을, 사람, 글자를 만들면 사람. 사람. 그리고 소. 또 일본어인데 스시. 스시. 그리고 시간. 또 사람 이름으로는 슈가. 방탄소년단의 슈가. 그리고 리사.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받침으로는 버릇, 버릇. 읽을 때에는 버릇이라고 읽어. 시옷은 쓸 때는 시옷이지만 읽을 때에는 디귿, 버릇. 사람, 소, 스시, 시간, 슈가, 리사, 버릇, 버릇. 다음, 이응. 이응은 앞에 올 때에는 소리가 없으니까 그냥 모음과 소리는 같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응 한 번에 쓰고 받침으로 올 때는 응 소리가 나고 자,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단어를 만들어 보면 서울.
서울, 그리고 아, 이, 아, 이, 그리고 오, 이, 오, 이, 또 여기서도 이름, 이름, 또 우유, 우유, 또 있어.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그리고 슛 받침을 하면 옷. 읽을 때에는 디귿 받침. 옷. 그리고 일, 요, 일. 일요일. 받침으로 올 때에는 공, 상 이런 게 있네. 자, 이번엔 지읒. 지읒은 하나, 둘 이렇게 쓰고, 지읒도 지읒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에는 디귿 받침, 지읒. 자, 자. 자, 저, 저, 조, 조, 주, 주, 지, 지. 자, 자, 저, 저, 조, 조, 주, 주, 지, 지. 어떤 글자가 있을까? 주스. 지도, 또 조각, 기억 받침에서 조각, 또 지각, 지각, 지렁이, 지렁이. 사람 이름으로는 지수, 진, 지민, 또 정국. 그리고 받침으로 올 때는 낫, 낫. 역시 읽을 때에는 디귿으로 낫. 그리고 시옷에 시옷에서 시옷을 받침으로 올 때를 하기 위해서 하나 더 해보자. 빗자루, 빗자루. 이걸 시옷에 쓸수 없는 이유는 지읒 때문에. 지읒을 안 배운 상태에서 시옷에 쓰면 못 읽을까 봐. 이거는 빗자루, 빗자루. 빗도 빗은 디귿을 읽겠네. 빗자루. 자, 이번에는 치읓. 치읓은 그리고 다시 톡. 이렇게 1번, 2번, 3번. 하나, 둘, 셋. 치읓은 역시 받침으로는 쓸수 있지만 디귿으로 읽는다. 지읒 써볼까? 차, 차, 처, 처, 초, 초, 추, 추, 치, 치. 글자를 만들면 치즈, 또 차, 초, 추석, 그리고 햇빛. 이 치읓도 역시 디귿으로.
자, 그러면 다음 키읔. 키읔도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읽을 때에는 기역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기역에서 하나 더톡 해서 만들어진 글자니까. 기역으로. 그리고 쓸 때에는 툴. 하나, 둘. 하나, 둘. 기역. 가, 캬, 커, 미안. 커, 켜, 코, 쿄, 쿠, 큐, 크, 키. 자, 이거 하나로도 글자가 될수 있어. 키. 그리고 코. 카드. 카드. 쿠키. 쿠키. 받침으로는 부, 이라고 쓰고 읽을 때에는 쓰는 순서가 잘못됐어. 부, 이라고 읽어. 자, 다음, 티긋. 오늘 좀다 해버리려고 하니까 막 힘드네. 티긋. 티긋이 아니고 티읕. 티읕. 티읕은 쓸 때는 티읕, 읽을 때는 디귿. 왜냐면 디귿에서 만들어진 글자니까. 쓸 때는 하나, 둘, 셋. 그러면 이렇게 타, 캬, 터, 켜, 토, 튜, 투, 튜, 트, 티. 글자를 만들어 보면 타조, 토요일, 또 질투, 그리고 트림, 또 티셔츠. 방탄소년단도 되겠네. 그리고 밭. 읽을 때에는 디귿으로. 자, 이제 두개 남았다. 피읖. 피읖은 쓸 때는 하나, 둘, 셋, 넷.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1, 2, 3, 4. 쓸 때에는 피읖, 읽을 때에는 비읍. 쓰면 파, 펴, 퍼, 펴, 포, 표, 푸, 퓨, 프, 피. 그 단어를 만들어 보면 파도. 파, 피아노, 또 포도, 핑크, 핑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받침으로 오게 되면 앞. 앞. 쓸 때는 피읖, 읽을 때는 비읍. 자, 이번엔 마지막. 히읗. 히읗은 쓸때 하나, 둘, 셋. 1, 2, 3. 하나, 둘, 셋. 그러면 하, 혀, 허, 혀, 호, 효, 후, 휴, 흐, 희. 단어를 만들어 보면 하늘, 허리, 그리고 혀, 또 호루라기, 호루라기. 그 다음 효도, 효도. 그리고 조아, 좋다. 히읗은 받침으로 올때 보통은 소리가 없어. 조, 소리가 없고 이렇게 조, 타 이렇게 연음이 되는데, 이 받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미 말한 받침 시옷, 지읒, 치읒은 받침으로 올 때에는 디귿으로 읽는다는 거. 그리고 키읔은 기역으로, 티읕은 디귿으로. 우리 앞에서 이미 다한 거야. 아까 보면, 자, 티읕도 디귿으로, 키읔은 기역으로. 자, 치읕, 지읒, 모두 다 디귿이다. 시옷까지 모두 다 디귿으로. 이것만, 받침에서는 이것만 알아두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자. 받침으로 올수 있는 글자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소리가 날 때의 받침은 요거밖에 안 되겠다. 키읔도 기역으로. 그리고 시옷, 지읒, 치읒은 디귿으로. 니을은 니을이고 피읍이 비읍으로. 가나, 다라, 마바, 사, 아. 자, 차, 카, 하는 좀 예외야.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시옷만 받침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정말로 끝.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